안녕하세요, 여러분.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대나무를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장대나물입니다. 지금 꽃대를 올려 갖고 지금 꽃이 아직 피진 않았는데 피려고 이렇게 맺혀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터졌구나. 여기는 잎이. 이렇게 됐어요. 작으니까 피었는지 피려고 하는 건지 잘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비치니까 몇 개는 피었어요, 여기. 하나는 중화가 핀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장대나물의 효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기침, 가래, 면역 증진, 관절통에 좋습니다. 장대나물을 남개체라고도 합니다. 맛은 쓴맛이 있습니다. 충분히 하루 정도 우려내시고 드시면 약성이 좋은 나물입니다. 네, 지금 잎을 보면은요, 잎이 요끝이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이게 비슷한 게 고추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추나물은 요 끝이 여기 약간 둥근 느낌, 이렇게 둥근 느낌. 이 장대나물보다 키가 다 자라도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잎을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이잎 두께가 약간 두꺼운, 나물치고는 두껍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두껍습니다, 이게. 장대나물. 고추나물하고 구분하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요 잎이 장대나무는 뾰족하다는 거. 그리고 고추나무는 끝이 둥근 편. 그리고 또 요는 푸른 빛을 많이 도는데 장구채라고 또 있는데 그거는 약간 붉은색이 도는데 그것도 좀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장대나무는 확실히 끝이 뾰족하다는 거. 그리고 비슷한 고추나물은 끝이 약간 둥근. 그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쭉쭉 흘러가서 장대나물이라 하는가 봅니다. 장대나물. 이렇게 커요. 엄청 크죠? 제키반 조금 덜 되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쭉 뻗어서. 안에 또 씨가 퍼져서 여기도 하나 있는 거 보입니까? 여기가 꽃이 제일 많이 폈네. 이렇게 됐어. 야생하면서도 꽃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가 또 씨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올라왔어. 여기도. 또 여기가 다시 한번 쳐드릴게요. 보세요. 정말 미끈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쫙 한번 다시 더 정말 장대처럼 쫙 뻗었죠. 지금 요 잎은 지금도 나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드러워. 뚝뚝 부러져요. 잎이 접으니까. 뚝 부러지죠. 장대나무 끝이 뾰족하다는 거. 잘 보셔요. 장대나무가 고추나무. 구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준비한 영상, 장대나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